여기 와 있었어요? 답답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. 건너편 책상엔 아무것도 모르는 내 동복 동생이 앉아 있고, 본부장실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날 낳아주신 분이 앉아 있고,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복직 같은 거 안 했을 텐데. 다른 부서 결혼하면 옮기면 되잖아요. 그런 분 때문에 당신 미래 포기하면 안 돼요. 어떻게 돌아온 회사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? 신혜란 본부장은 날 누명까지 씌워서 쫓아낼 땐 언제고, 왜 날 다시 불러들인 걸까요? 내가 대답해줘요? 나하고 강군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할머니께서 강군을 사장시킬 것 같으니까 한순 당신을 이용해서 우리 사이 확실하게 막아보겠다는 거죠. 복인동장에 박대리 대신 보낸 것도 다 그런 신혜란 본부장 작전이에요. 저 말이 사실이에요? 확실한 겁니까? 박대리한테 확인했어요. 네, 한소원입니다. 저... 어제 내가 너무 흥분했어요. 한소원 씨한테 막 한다고 우리 아들한테 교양없는 애미라고 핀잔 많이 들었어요. 저 강진희 본부장님이랑 다시 어떻게 해볼 생각 절대 없습니다. 정말이에요? 난 사돈 역성에 한수원 씨가 쓸데없는 희망이나 가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. 사돈... 신혜란 본부장님이요? 그 양만 사장 한번 돼보겠다고 한수원 씨 이용하고 있어요. 우리 애랑 이연이가 결혼하면 C그룹 사장은 우리 진입게 되니까. 제가 신혜란 본부장님한테 이용당할 일은 없으니까 저한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그 말... 믿어도 돼요? 네. 우리 아들하고 헤어진 이유가 대체 뭐예요? 그건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강진 씨가 계속해서 포기 못하면 제가 포기시킬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볼게요.